Ladies and gentlemen, we continue with our action today with bout number four. After just concluding our WBO Minimum Weight Championship of the World for the women's category, and the winner was Nhi Nguyen. We move on now to bout number four. This next contest, scheduled for 10 rounds of boxing in the super lightweight division. So first, let's call into the ring to the blue corner from Seoul, Korea, Kim Moo Hyun. (5연승의) 상승세, 그 분위기 정점을 찍고자 합니다. 김무현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경기가 준비가 됐습니다. 사실 김무현 선수가 네. 이 국내 복싱에서도 또 일가견이 있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그 유망주로 각광을 받는 선수입니다. 네. 네. 지금 김무현 선수 입장에서도 오늘 굉장히 그 강한 상대를 만났죠. 그렇죠. 네, 전적 승률도 거의 비슷한데요. 김무현 선수가 이 앞으로 챔피언이나 동양 챔피언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우즈베키스탄에서 날아왔습니다. 3연승과 함께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압둘라스 이스모노프가 여러분을 좋습니다. 하지만 2021년 자신의 네. 첫 경기를 준비하는 바로 이 선수는 압둘라스 이스모노프 선수입니다. 링 안으로 입장을 마쳤습니다. 선수의 맞대결 3월 10라운드를 펼쳐집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All three judges from Korea, Kim Jae-hoon, Choo Man-sik and Oh Dae-gun. And the referee in charge of this action at the sound of the bell from Korea, Charlie Choi. Introducing to you first off fighter, fighting out of the blue corner on my right, wearing black trunks with white trim, officially weighing in at 135 pounds, standing 177 centimeters tall. He has a record of 7 victories, 1 defeat, 3 big wins, coming by way of a knockout. From Seoul, Korea, please welcome Kim Moo-hyun. Right, Kim. 정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김무현 선수가 소개됩니다. Wearing black trunks, officially weighing in at 136 pounds. He stands at 168 centimeters tall with a pro record of 8 victories, 1 defeat, 5 big wins by knockout from Uzbekistan. Introducing Abdurrasul Ismailov. 우즈베키스탄에서 나왔습니다. 압둘라스 이스모로프가 소개됩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경기 3분 10라운드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무현과 이스모로프의 맞대결. 네, 이스모로프 선수가 1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 김한길 선수에게 WBO 오리엔탈 타이틀 매치에서 판정패를 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 네. 자, 첫 번째 라운드 네. 만나보시죠. 국내에서 지금 네 번째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네. 자, 사우스포 스탠스의 압둘라스 이스모로프. 네. 오소독스 스탠스의 우리 대한민국 김무현 선수입니다. 자, 라이트. 이 침묵을 깨봤던 김무현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경기 초반 신중함을 유지하고 있는 압둘라스 이스모로프 선수고요. 위아래로 상체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김무현 선수는 이스모로프 선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를 뭐 세 번이나 치렀던 선수이기 때문에 국내에 와서. 예. 반면에 그 이스모로프 선수는 김무현 선수를 잘 모를 겁니다. 네. 그런 모든 점들이 이 경기에 좀 변수이자 관전 포인트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김무현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 상대했던 선수 중에서는 가장 강한 선수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이, 예. 이 선수의 벽을 넘는다면 정말 한국 선수의 그러한 과정인데요. 먼저 들어가봤던 김무현이었고요. 들어가다 살짝 걸리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앞손으로 툭툭 건드려주고 있는 김무현. 이거 더 움직여야 돼.
자, 계속해서 신중한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는 이스모로프와 김무현입니다. 자, 들어오라는 제출까지 한번 보여줬던 우리 대한민국 선수 김무현인데요. 앞손 거리를 체크해주면서 상체 움직임까지 보여주고 있는 암블라스 이스모로프. 이스모로프 선수는 굉장히 그 실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네. 우즈베키스탄에서도 그 아마추어 경력도 많이 있고요. 예. 그 별로 프로모션에서 스카우트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첫 운동은 그 베트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모로프도 그렇고 김무현 선수도 그렇고 네. 한 번의 패배만을 허용을 하고 있고요. 일단 두 선수의 분위기 최근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무현 선수는 최근 5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네. 압둘라슬 이스모로프 선수는 2연승을 질주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서 한 번씩 주고받습니다. 바디 쪽 찔러보는 김무현. 원투. 자, 펀치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콤비네이션까지. 자, 김무현 선수는 지금 턱을 좀 당겨줘야 됩니다. 예. 남은 시간 20초 안쪽. 지금 이 선수들이 지금 62kg 시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체급은 가운데 중짜 중량급의 라이트급. 네. 아무래도 정확한 주먹을 맞게 되면은 그 다운까지 아니면 KO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체급이죠. 그렇죠. 발이 쪽 찔러봤던 김무현이었는데요. 이렇게 1라운드가 네. 지나갑니다. 자, 1라운드 이 경기는 뭐 탄생적으로 끝났다고 봐야 되고요. 예. 김무현 선수도 뭐 잘 지금 경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지금 7개 지금 빗맞았는데 그렇네요. 저 선수 이스모로프 선수가 그 왼손 카운터가 굉장히 그 강한 선수예요. 상대방이 들어올 때 왼손을 찍어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다운을 시킨다면 몇번 봤는데 지금 저는 조금 우리 김무현 선수에게 불안한 게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곧바로 허용까지 그렇죠.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네. 그거를 앞으로 이제 연습을 하면서 좀 턱을 당겨주는 그런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김무현 선수가 먼저 들어가는 그림도 제법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들어가다 나오는 장면에서 네. 걸릴 수가 있는 네. 거죠. 네. 걸렸던 그런 장면들도 네. 있었습니다. 주의를 해야 하는 김무현 선수고요. 두 번째 라운드 시작됩니다. 18년도에 프로무대 데뷔를 했었던 맨코너의 아플라스 리스모로프 선수고요. 18년도에 시작을 했었던 우리 대한민국 김무현 네. 선수입니다. 라이트 버디맨 살짝 백스텝. 아, 신중한데요. 앞선 견제. 마이치. 아, 그래도 한번 걸렸어요. 아, 지금 걸렸죠. 예. 받았는데 큰 충격은 아닌 것 같고. 예. 지금 턱이 들려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맞은 거거든요. 이렇게 날카로운 지금 왼손에 이스모로 부거든요. 네. 왼손잡이를 해야겠습니다.면서도 상대방이 미스났을 때 원투 치고 들어올 때 피해서 카운터를 찍는 그런 기술이 굉장히 필요한 선수입니다. 네. 네. 노려보고 있는 김무현입니다. 조금씩 접근하고 있는 아톨라스 리스모로프. 툭툭 건드려 주고 있는데요. 빌려 보내던 리스모로프 화이트! 앞선 더블. 예, 지금도 보면은 공격을 하는 건 좋은데요. 예. 일단 턱이 들린 상태에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게 조금 그 불안스럽고요. 예. 그 이스모로프 선수가 굉장히 순발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예. 찬스에 빈 곳에 포착이 됐다 그러고 바로 그 주목을 내는 선수예요. 예. 그래서 그 턱 공격을 좀 방어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계속해서 펀치 연타로 네. 이스모로프의 가드에 노크를 하고 있는 김무현 선수인데요. 일단 이스모로프 선수의 한 방 한 방이 정말 위협적이고 날카롭다라는 그렇죠. 그런 인상을 심어주고 네, 있습니다. 주먹이 그 주먹 끝에 무게가 실리게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네. 묵직하게 날카롭게 지금 들어가는 그 이스모로프 선수인데. 오! 정말 왼손까지 네. 집어넣고 빠지고 있는 이스모로프. 왼손 빠르게. 원투 바디샷 라이트 왼손까지 콤비네이션 왼손 교차합니다.
다시 한번 두들겨주기 시작하는 김부현. 위아래로 레벨 체인지 보여주고 있는 이스모로프입니다. 본투 남은 시간 20초 안쪽입니다. 지금 이제 그 오른손으로 바꿨죠 지금? 예. 자, 두 번째 라운드도 이제 10초 안쪽인데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피해내면서 펀치 쏟아내봤던 김무현. 이렇게 네. 2라운드도 끝납니다. 지금 뭐 이스모로프 선수가 조금 그 경기 운영을 지금 더 우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선수가 김무현 선수를 아 별것이 한번 해볼만 별것이 아니다 아. 라고 생각이 될 때에는 예. 지금 3라운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이스모로프 선수의 공격력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어느 정도 허점은 그 캐치를 한 것 같아요. 이스모로프 선수가. 근데 거기에 대변한 김무현 선수는 워낙 이 선수가 순발력이 좋기 때문에요. 이스마로프 선수가 예. 그 선수가 지금 마운드에도 주먹을 내도 펀치가 실리지도 않는 무게가 실리지 않는 그런 주먹을 내고 있어요. 예. 예. 거기에는 벌써 공격보다는 방어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의식적으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자신 있게 그 펀치를 못 내고 있지만은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주먹을 낼 때도 자신 있게 쭉쭉 뻗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이 3라운드, 2라운드의 그 느린 그림만 봐도 네. 이스모로프 선수가 김무현 선수의 얼굴을 접촉시키는 장면들도 많았어요. 자, 세 번째 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측면쪽으로 상체를 기울여주고 있는 김무현인데요. 앞선을 뻗어주면서 살짝 물러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거리를 좁혀가는 이스모로프. 자, 링 중앙으로 빠져나오는 김무현입니다. 자, 왼손 빠르게. 왼손과 오른손 던지면서 들어가봤던 압돌라스 이스모로프. 그렇습니다. 지금 김무현 선수도 7승 중에 세 번의 KO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 1패밖에 없는데 그저 어느 정도 그 기량을 갖춰준 선수이기 때문에 예. 지금 내가 볼 땐 이번 그 경기가 굉장히 그 고비라고 느껴지고요. 그렇군요. 요 3만 뛰어넘는다면은 앞으로 그 탄탄한 길을 갈 수 있는 선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경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왼손 묵직합니다. 이스모로프 정말 빠르면서도 네. 날카롭다라는 느낌을 주는 펀치예요. 이스모로프가 그렇죠. 공수 전환이 엄청 빠르지 않습니까? 예. 뭐 헛선질을 해도 바로 그냥 수비로 전환하는 그런 그 예. 예. 오! 자, 5번주 마지막에 김무현 선수의 안면에 가격합니다. 이스모로프의 가드를 두들겨봐도 김무현 따라붙고 있는 압돌라스 이스모로프. 자, 김무현 선수는 코너로 몰리면 안 됩니다. 네. 선수가 들어올 때 사이드 스텝을 밟아가면서 그 코너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네. 한 방 한 방이 위협적인 압돌라스 이스모로프. 서로의 왼손 그 앞손은 비껴나갑니다. 이번에도 원투를 보여줬던 압돌라스 이스모로프. 바디 쪽 그리고 레벨 체인지.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는 쪽은 압돌라스 이스모로프 선수. 그렇죠. 예. 35초 안쪽으로 흘러갑니다. 왼손 허용합니다. 김무현 30초 하나 둘 셋까지 해. 공격에서 미스가 날 때도 그렇고 정타를 허용했을 때도 조금 유리하게 돌아나와줘야 돼요. 네. 네. 특히 찰리 초이 숙제주심이죠. 자, 바디 샷 빠르게 어퍼로 찍어봤던 이스모로프. 바디 쪽 연타 안면 다시 한번 두들겨줍니다. 왼손까지 피해내던 김무현이었는데요. 앞서 한 번씩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3라운드도 지나갔습니다. 자, 김유현 선수도 제가 하나 그 공격을 요한다면은 네. 지금 뭐 신장이나 리치면에서 항상 우위에 있거든요. 스텝을 밟아가면서 원투 스트레이트를 한번 좀 쳐줬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만 놓고 봤을 때 김보현 선수가 이 이스모로프를 상대함에 있어서 좀 네. 어떤 점을 좀 가장 좀 주의해야 될까요? 예. 지금 너무 그 서서 들어가기 때문에 예, 예. 스텝을 안 쓰다 보니까 이스모로프 선수의 그 펀치를 허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김미현 선수가 키도 그렇고 리치가 더 길기 때문에 긴 왼손을 뽑아주면서 들어올 때 오른손으로 길게 칠 수 있는 그러한 공격력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아, 네. 왜냐하면 저 이스모로프 선수도 지금 수비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식으로 저희가 그 하는 얘기로 같이 맞받아친다는 거는 그냥 마사시라 그러는데 예. 그런 식으로 해서는 그 김무현 선수가 이길 확률이 적다는 얘기죠. 예. 네. 스텝을 밟아주면서 잽을 내면서 좌우로 돌아주면서 들어올 때 카운터를 쳐주면서 이러한 그 스텝을 밟는 그런 공격을 해야 되는데 예. 너무 지금 사정거리 안에서 이스모로프 선수의 사정거리 안에서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왼손 한번 허용했습니다. 이스모로프와 김무현의 4라운드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만큼 이스모로프 선수의 공수 밸런스가 확실히 잡혀있는 그런 느낌이 그렇죠. 많이 들고요. 네. 예. 저 선수가 미스를 난다 그러고 바로 그 라이트 안넘 커버링을 하는 그러한 그 수비도 굉장히 좋은 선수잖아요. 네. 아 정말 빠른 레프트 이번에도 보여줬던 이스모로프입니다. 말이죠. 오늘 이 얘기를 계속 자주하게 경기 마다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네. 지금까지 김무현 선수하고 대전했던 상대 부분도 훨씬 레벨이 더 높은 선수라고 경기를 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런 난관을 헤쳐 나가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앞손 뻗어주면서 라이트 스트레이트 이후에 복구의 연타. 김무현 선수도 이런 선수를 잡게 되면 그만한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실력에 한 대 두 배 정도 어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무현 선수 입장에서도 절대 질 수 없는 5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6연승과 동시에 또 강자 그렇죠. 이스모로프를 장지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여러 가지 의미와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김무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광장 백승원 광장도 김무현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 잠시 중단이 됐습니다. 네. 제게 됩니다. 들어가다 멈칫했던 김무현이고요. 아 왼손 최초 날 잡습니다. 쿠퍼는 이렇게 그렇죠. 공수밸런스가 왼의 김무현 이스포로프 네. 자 왼손 적중시킵니다. 아 빨라요. 턱에 들려있는 저 모습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왼손 더블까지 적중시키는 압둘라슬 이스모로프. 다시 또 바로 이 자세를 취하는 그렇습니다. 자세가 네. 정말 견고해요 지금 네. 이스모로프가 네. 거리를 체크해주고 있는데요 앞선 밀어붙이는데요 4라운드 종료 4라운드까지 이제 지나갔는데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선수는 압둘라슬 그렇죠. 이스모로프 네. 선수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정타, 유효타가 조금 더 많이 맞췄죠. 예. 김용현 선수도 가끔 원투 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예. 정말 날카로워요, 저 왼손 이스모로프. 그렇습니다. 정말 빠르고 정확한 타점 보여주고 있는 이스모로프 선수고요. 하지만 뭐 당연히 끝날 네. 때까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찾아온 기회를 좀 한 방에 그렇습니다. 노려야 하는 김무현 네. 선수입니다. 뭐 김무현 선수도 그 내구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호락호락하게 당할 선수는 아닌데 그렇죠. 또 맵시가 있고 투지력이 더 돋보이는 네, 선수잖아요. 네. 파이팅력도 있는 그런 선수인데요. 네. 자, 이제 절반입니다. 5라운드. 왼쪽 오른쪽 측면으로
상체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그 빈틈 한 방을 노려봤다 김무현 선수는. 아이브레드 왼손 길게 뻗어봤던 아플라스 리스모로프 선수입니다. 원투 다시 한번 원투. 저 앞손 활용도 정말 그렇죠. 빠르고 정확한 지금 리스모로프 선수. 그냥 유효 적절을 딱딱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우리 김무현 선수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제가 김무현 선수라면은 예. 저 좀 거리를 두면서 저는 경기를 할 것 같아요. 아, 네. 좀 더 거리를 두고요. 네. 네. 그러려면 아무래도 스텝이 좀 빨리 하는 바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아직까지 김무현 선수가 아웃복싱하는 걸 못 봐가지고요. 예. 네. 계속해서 거리를 좁히면서 먼저 들어가는 그런 움직임을 네. 김무현 선수가 보여주고 있긴 하거든요. 김무현 선수는 항상 저런 스타일로 지금 경기를 해왔기 때문에 예. 그중에서도 89점수였다. 지금은 자기 스타일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좀 대처를 할 줄 알아야죠. 그렇죠. 다리 쪽 라이트. 아 이번에도 이스모로프의 잽이 적중합니다. 다시 해봐. 원흡으로 원투 치는 것처럼 낮은 자세.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넣고 빠지고 있는 아플라스 이스모로프 네. 선수고요. 뭐 이스모로프 선수나 아까 경기했던 나자로프 선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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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워낙 그 커버이 견고해서요. 네. 두들겨 주면서 따라가는 김무현. 나와야 돼.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아, 공통점이 좀 있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 압둘라스 리스모로. 자두 왼손. 자, 살짝 얹혔었는데요. 아, 주싸움 정말 시원합니다. 아, 패턴이나 타이밍을 네. 지금 노려보고 있는데 일단은 링 구성으로 가둬놨으면 뭔가 좀 연타 공격이 있어줘야 되는데요. 예. 원투 바디샷 네. 콤비네이션 압둘라스 리스모로프. 자 피해내면서 왼손까지 적응을 시킵니다. 아, 지금 충격 좀 받은 것 같은데요. 네. 김무현 선수.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5라운드 10초 네. 안쪽입니다. 야, 이번에도 오 원투 네. 다시 한번 원투 오 왼손 빠르게 자 집어넣고 있는데요. 이스모로프 자 이렇게 네. 5라운드는 끝납니다. 아 김무현 선수 정치기 전에 여러 차례 공격을 허용했는데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네. 조금 충격을 받은 것 같고요. 아, 5라운드 자, 여기죠. 예. 확실한 그런 경기력을 지금 보여줬던 압둘라스 리스모로프 선수고요. 아,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네. 정말 이 빠르고 날카롭다라는 표현이 가장 지금 적절할 것 같아요. 이스모로프 선수에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리 좀 충돌을 살짝 버팅 살짝 있었고요. 네. 정확하게 보면서 가드 사이 그리고 복부 비어있는 그 틈까지 노리면서 이렇게 공수 밸런스 네. 다시 원투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나온 이스모로프 선수였습니다. 자 5라운드 지나갔고요. 이제 네. 자, 6라운드 시작됩니다. 6라운드로 어떻게 잘 넘겨줘야 되는데요. 예. 자. 앞손을 뻗으면서 비빙과 더킹을 네. 보여주고 있는 압둘라스 이스모로프. 자 공격은 또 최선의 방어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무현 선수 지금 그 공격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예. 그럼 그 이스모로프 선수의 그 날카로운 그 훅 카운터 펀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정말 저, 빨라요 예. 이스모로프. 아주 스냅이 굉장히 빠릅니다. 예. 자, 먼 거리에서 어퍼선 공격으로 데미지를 던져줬던 이스모로프. 아, 피해내네요. 저리에도 조금 펀치가 있네요. 네. 김무현 선수. 오 이번에도 왼손 네. 들어갑니다. 김무현 선수 왼쪽 눈 쪽에 지금 커팅이 발생했고요. 네. 앞손으로 툭툭 건드려주고 있는 김무현입니다. 이렇게도 이스모로프가 자신의 데미지를 한번 던져주고 가드를 올리면서 또 방어까지 완벽하게 해주는 네.
그런 그림을 지금 여러 차례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김명현 선수 경기를 차례인가 본 기억이 나는데 네. 이렇게 오늘처럼 그 안면을 많이 허용하는 경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이번에도 안면 허용하는군요. 네. 그만큼 이스모로프 선수가 수준급의 선수다라는 걸 그렇죠. 증명할 수 있는 네. 계기고요. 일단은 이스모로프 선수는 그 미국 국가대표까지 갔던 선수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쿠키 버프로 스카우트된 선수가 알고 있는데 예. 이 선수는 뭐 국내에서도 지금 네 번째 경기를 하지만 할 때마다 굉장히 그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줬어요. 예. 오늘도 역시나 그런 수준급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네. 이스모로프입니다. 어투 마이트 교체했는데요. 아 이번에도 안면 여타로 허용합니다. 못 붙죠. 아 마이트 묵직합니다. 자 골키까지 다시 한번 연타 데미지를 축적시켜가고 있는 압돌라센 이스모로프입니다. 오 어투 계속해서 묵직함을 이어가는 이스모로프. 아 지금 데미지가 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김무현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6라운드 피팅이 돼서 피까지 흘리기 때문에 예. 그 시야도 많이 가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체력이 아주 좋습니다. 김미현 선수 입장에서는 6라운드도 이렇게 종료됩니다. 이스모로프와 김무현 선수의 맞대결 이제 중반부 지점을 지나서 6라운드가 끝이 났고요. 이 이스모로프 선수의 네. 그 순간적인 움직임, 뭐 움직임이나 아니면 앞선 활용, 그렇죠. 뭐 레벨 체인지, 네, 네. 아니면 카운터, 지금 뭐 하나씩 빠지는 곳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아주 그 이스모로프 선수가 그 여러 가지 그 기술을 선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 우리 김무현 선수가 아무래도 상대가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다라고 해서 좀 위축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도 그리고 김무현 선수 그래도 내구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직은 뭐 시간이 라운드가 남아 있습니다. 자, 7라운드 출발합니다. 이번에 앞선 활용하고 있는 김무현 선수고요. 이스모로프의 가드를 두들겨 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스모로프 선수가 왼손 잡아줬고 했다가 오른손 잡고 했다가 하다 보니까 지금 김무현 선수가 그걸 뭐 캐치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네. 또 왼손 잡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7라운드는 사우스포 스탠스로 출발을 하고 있는 이스모로프 선수고요. 딱 한 번 맞붙었을 때 거의 폭격하듯이 펀치를 쏟아내고 빠져나가는 이스모로프입니다. 버팅 나왔어요. 네. 자 출혈이 발생하는 김무현 선수입니다. 타임이 네, 요청됐고요. 왼쪽 상처가 좀 더 깊은 것 같은데요. 네. 딱 버팅이 되자마자 오른쪽에서 지금 상처가 났고 예. 출혈이 곧바로 있었던 상황이었었고요. 네. 지금 저 눈 밑이 뼈하고 딱 이렇게 닿는 부분이잖아요. 여기 만져보면 저기는 버팅을 하게 되면 무조건 이렇게 커팅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여기죠. 이 장면이었습니다. 예, 예. 네. 고개를 숙이고 이제 좌측 하단으로 움직임을 보여줬던 이스모로프 선수였고요. 네. 밀고 들어가던 김무현 선수의 눈 쪽에 네.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쪽은 지금 여기에서 네 이쪽은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구글만 할게요. 체크를 받고 있고요. 바로 저 안아 키퍼. 네 여기 키퍼예요. 여기. 그래서 네. 지금 이야기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뭐 선수는. 지금 뭐 충격받은 것도 아니고 예. 지금 버팅으로 인해서 저렇게 커팅이 됐는데요. 예. 지금까지 그 점수를 보게 되면은
거의 뭐 매 라운드를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양쪽 눈에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경기가 진행이 된다면은 네. 상처는 더 깊어질 뿐이고 맞습니다. 선수 건강을 위해서 저는 잘 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네. 아 우리 김문현 네. 선수는 뭐 실망할 필요 없어요. 네. 예. 네. 사실 어, 이런 뭐, 경기 하나하나가 그럼요. 아, 또 성장할 네. 수 있는 밑거름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선수가 성장할 때 패배하는 것은요 보약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왔을 때 패한 거는 그건 굉장한 치명타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예. 이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김문현 선수와 이스모로프 선수의 라이트급 매치 오늘의 네 번째 경기였었는데요. 이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 이 이스모로프 선수의 실력이나 그렇죠. 진짜 여러 가지 기술이나 뭐 상황 이해력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돋보였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자기 기량을 뭐 유감없이 발휘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이스모로프 선수는 경기 운영을 아주 잘했습니다. 예. 네. 아실 수밖에 없는 그런 표정이 네. 또 묻어나오고 있는 김무현 선수고요. 뭐 김무현 선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그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지금은 예. 좀 아쉬운 면은 있지만은 더욱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경기를 펼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즈베키스탄의 압돌라스 리스모로프 대한민국의 김무현 선수의 라이트 매치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근 또 폭발력 있는 경기력을 또 보여주게 했던 김무현 선수였습니다. 네. 가장 최근 대결에서도 최근 3연소 KO 승리 그렇죠. 기록을 또 보유하고 있는 네. 5승 중에는 김무현 선수고요. 지금 4KO 승리 거두지 않았습니까? 예. 김무현 선수 굉장히 그 상승세에 있었던 선수였는데 그렇죠. 오늘 좀 아쉽게도 눈 부상으로 인해서 TKO 패를 선언당하고 있는데 예. 꿈에 대한데 꿈에 사실 이스모로프 선수도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깨는 그런 경기력을 증명해냈습니다. Can we please have the CEO of ASOCO, Mr. Oh Sung-boo in the ring, please. Mr. Oh Sung-boo. 아, 지금 버팅으로 경기가 중단됐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의 저 점수로 판정을 내리네요. Mr. Kum Il-sung in the ring, please. 자, 공식 판정. So, ladies and gentlemen, this action has had to come to an end after round 7 due to an injury suffered by our Korean boxer. And from then, we go to the scorecards. First judge at ringside scored about 68-66. Second judge scored about 69-66. And our third judge scored about 68-64. Declaring your winner by way of unanimous decision 만족했습니다. from Uzbekistan, Abdurrasul Ismailov. 이스모로프가 만장의 치승리를 가져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아까 그립을 잘못 봤는데요. 예. 정확한 가격에 의해서 부상이 났을 때에는 TKO 패를 선언을 하는데 예. 이번 경우에는